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무너진 데를 수축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홍수 때문에 중국에서 산샤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중국이 공포에 떨던 기억이 있습니다. 뚝이 무너지게 될 때 균열이 가고 그리고 한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의 신호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모든 것들을 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여우가 뭐냐 하면 방심입니다. 방심.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방심이라고 하는 이 빈틈을 통해서 여우가 침범을 하는 거죠. 아가서 2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해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울리는구나.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피고 향기가 막 피어나고 퍼지고 얼굴이 아름다울 때 그때 사실 번영에 조심해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사람이 역경을 벗어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은 힘든 거예요.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번영이라고 하는 이 안일의 잠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 임금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를 지났을 때에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요. 요압 장군이 나가면 알아서 전쟁을 이겨서 돌아오고 이제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옥상을 거느려도 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될 때 우리아의 아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겨를이 없을 때에는 죄에 눈을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지금 이거 헤쳐나가는 게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 한가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죄와 세상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로 지금 비유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다. 정신없어요, 여러분. 일들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부사장, 전무, 부장이 알아서 돈 벌어주고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고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작은 여우가 틈타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따진다고 하면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예, 막막하죠. 그러나 그때 주님만 붙잡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교회가 이제 잘 균형을 잡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돌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에 눈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는 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이미 눈이 풀려 있어. 예, 눈이 개슴치레 해가지고요. 눈이 풀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도착하자마자 잠시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 바나를 압력을 높여놔가지고요. 얼만큼 높여놨느냐 하면 무쇠 솥이 다 녹아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거 터졌으면 야 그야말로 뭐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쓰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매일 인도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 안타까웠는지는 모르지만, 아, 제가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와요. 봉고가 뒤집혀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웠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일에 잠들기 쉽고요. 방심에 잠들기 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이 조심해야지 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나 사회가 조심해야지 되는 첫 번째 여우입니다. 두 번째 여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단점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을 20세부터 70세까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의 70%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만 5천 명 이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더라.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대도시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수성가를 해서 잘 뻗어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작은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뻗어갔더라. 그런데 특별히 중요하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보았다는 거예요. 장점. General Electric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놀려요. 예. 그래갖고 자꾸 따라 흉내도 내고 놀리는데 그 어머니만큼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웰치야, 네가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혀가 너를 못 따라가는 거야. 너는 머리가 비상해. 그 이야기를 듣고 잭 웰치가 기가 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전 세계 역사에 귀한 족적을 남기는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소설가였던 신경숙 씨도 마찬가지죠. 좋은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원래 산업체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하고 적성이 맞지 않는 거죠. 자기는 글을 쓰고 싶은데 산업체 학교를 다니니까. 그 자꾸 학교에 결석이 잦으니까 선생님이 반성문 써오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부르더니 이 반성문을 읽다가 하는 이야기가 경수가 넌 앞으로 소설을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글을 주옥같이 쓰는 거예요. 너 임마 얘 쓸데없는 소설책이나 읽고 예? 지금 산업체 공부해야 된대. 그런 나무라지 않고 장점을 보았더니 놀라운 일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비판을 하고 단점을 보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바늘을 걸러내고 낙타를 삼켜버린 거예요. 예, 큰 거를 보아야지 되는데 큰 거는 거의 보지 못하고 뭐 이만한 거 바늘이나 실랑이 그런 거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장점을 보는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 여우, 무너뜨리는 여우를 작은 오해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이제인지 이 허무는 것 중에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가가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해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오해가 눈덩이같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자분들은 앞질을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늦고 이랬으니까 나를 미워하겠지, 날 싫어하겠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걸 누가 그랬을 거야. 예,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늦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미안했는데 아마 날 싫어하겠지, 이런 여자를.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만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한없이 울면서 후회하죠. 왜 그러느냐? 너의 생각이 앞질러는 거야. 오해가 많으면 진전이 없습니다. 그 속에 잠겨서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상쾌해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이 휩싸이고 거기로부터 자기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가 오해의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조급함이죠.
여우는 익지 않은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다. 그렇게 아가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익지 않은 포도. 그래서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출세해야지. 빨리 이걸 이룩해야지. 이런 일들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땀들이 무너지는 건 조급함 때문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올해 가끔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 두세 번 정도, 세 번? 뭐 이렇게 단장님하고 소장님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교회에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서두르지 마세요. 목사님이 빨리 교회에 입당하고 싶겠지만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면 부실하게 됩니다. 아예 내년에 들어간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소장님은 마음이 급해 죽겠죠. 빨리 짓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누님이 커지셨어. 그런데 단장님은 저한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부자, 벼락 출세, 그건 빈틈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느냐? 오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을 사용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단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국방장관이 됐는데 천부장, 오늘날로 따지면 사단장으로, 연대장으로 좌천시켰어요. 좌천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부터 길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너 그냥 올라가가지고 왕되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런 자리 맡으면 빈틈이 많아서 나중에는 그게 너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순식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신앙의 뚝을 무너뜨리는 건 뭐냐?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의 신앙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예. 술을 좋아한다든지, 어떤 보면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아무런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TV든지 영화든지, 예. 제가 영화를 조심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 손조심도 해야지 되지만, 눈조심해야지 됩니다. 눈조심해야지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자꾸 그것을 로맨틱하게 받아들이고, 자꾸 그런 폭력이 우리들 마음을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게 왜 그러냐? 그게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걸 뽑아내야지 돼요. 뽑아내야 돼. 금주에 제가 금요 심야 기도를 하면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두라빔을 가지고 도망쳐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하들과 자식들을 통해서 드라빔을 찾아라, 우상을 찾아라 그랬더니 낙타 안장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경수가 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쪽같이 은닉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감추어졌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난산을 하다가 일찍 죽게 됐느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명을 재촉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내 신앙을 허물어버리는 작은 여우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허물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귀널이 나고, 소리가 나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음의 나팔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수보다 앞선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칭찬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탄의 노릇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우, 제가 나 어려서부터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 응? 당회를 하더라도요, 어떤 분들 친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저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예, 저 사람이 권사, 저 사람이 내 친구, 무조건. 그거는 마귀의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인정에 끌려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지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거를 해봐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뚜껑을 열어보면 마주짓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인정에 끌려서 일들을 하거든요. 아이 참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잔뼈가 울고서 걔가 중등부 회장 때 수련회 갈 때 얼마나 노력했는데, 예, 그 사람이 예 화장실 다 만들고 그랬어. 거기서 예 사보로 다 뒤엄파 그 예 뒷감 만들어 놓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건 그거고요. 그건 그거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해야지 되거든.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자꾸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와 사회의 포도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는 건 어려워요. 죄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것 아닙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만이 졌기 때문에 환란이 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실로암의 소경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맹인이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너지는 거는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무너지는 건 죄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돌아온 인생을 보면 크게 무너졌던 붕괴사고가 세 번인 것 같아요. 세상을 떠들썩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초등학교 5학년 1970년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권사님 기억나세요? 아, 수십 명이 막 무너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판자집 자에 제쳐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막 난리물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평당 1만 원도 안 되는, 예, 그래갖고 뭐 지금으로 되면 한 뭐 평당 한 150만 원쯤 되려나? 그렇게 막 100만 원짜리로 막 지어낸 거죠. 사람들이 계속 민원하는 거예요. 저거 큰일 났다. 그런데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풀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집은요 대충 지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신앙의 집을 대충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요. 두 번째 제가 무너졌던 기억이 삼풍백화점입니다. 502명이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크게 무너진 거냐면 그런 붕괴사고가 세계에서 10대 안에 든다고 그래요. 아, 무너졌습니다. 그냥 원래 4층 설계인데 5층을 진 거죠. 예, 그리고 대들보를 안 세우니까 건축회사가 거절했어요. 나 이거 못 짓는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느 건설회사가 수주를 받아가지고요. 기둥만 세우는데 그것도 에스컬레이터 세우겠다고 그 기둥을 갖다가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다가 29톤 되는 에어컨 기계를 설치해버리니까 이게 하중을 못 이겨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레스토랑에서 막 위에서 모래가 막 우두두두두두 막 떨어지는데 영업 정지를 시켰는데도 돈 때문에 계속 말 안 듣고 영업한 거죠. 그리고서 무너졌는데 회장이라는 작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고 거 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깔려 죽은 거죠.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조짐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균열이 날 때에는 굉음이 들리고 소리가 나고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그 신앙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에
궤적의 문제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수대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트러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중을 견디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돌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트러스 방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수대교라고 하는 다리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중을 겪어야 되니까 우리 하중을 놓는 건 아니니까요. 네, 튼튼한데 뭐 이걸 가지고 점검을 늘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루에 8만 대가 지나가도록 만들었는데 16만 대 거기다가 이 덤프트럭이요. 거기 레미콘 공장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톤을 이게 왔다 갔다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앙의 진단을 가끔 해야지 돼요. 건강검진만 할 게 아니라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있어서의 이런 문제가 뭡니까? 그거를 들여다봐야지 돼.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요. 자기를 성찰을 해야지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깊은 곳으로 들여보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하중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무리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 하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수많은 이야기, 사건들이 벌려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자기 세금만 하고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기의 역량보다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티코 엔진으로 제네시스를 갖다가 예 움직일 수는 없어요. 네, 내게 맡겨주신 분량이 무엇인지 내가 잠 못 잘 정도의 스트레스로 미워서 죽겠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맡길 줄 알아야지 되고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밤잠이 안 옵니다. 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하중이 있거든요. 하중. 그래서 제가 교회 건축에도 그런 얘기해요. 건축이라고 잡지가 교회 건축에 참 잡지가 있어요. 자기 예산의 두 배를 넘어서 은행빚을 내면은요. 빚도 갚고 남도 돕고 다 해. 다섯 배를 꾸잖아요. 그러면 이자만 갚아. 열 배를 빚을 내잖아요. 자기 예산이 5억인데 50억을 은행에 뺐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데 막 20배씩 돈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하나님의 우리들의 짊어져야 되는 하중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중.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무너진 것.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1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되 왜 무너졌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합 왕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능한 왕입니다, 여러분. 악하지만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방력도 잘 하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예. 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엣발이라고 하는 시돈, 거기가 아주 이 페니키아 지역으로 군사력, 해양무역 아주 좋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혼을 한 거죠. 예. 딸 나한테 주시오. 예. 그래서 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요. 바울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갖다 850명을 양육을 합니다. 자기 딸 아달려는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시집을 보내요.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아주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요. 남과 북을 갖다가 다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누가 참 신이냐? 누가 더 위대한 신이냐? 저쪽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그 능력의 대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로 무너진 건 뭐냐면요. 느헤미야입니다.
예,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강조하지만요, 여러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와 교회 성장학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들여다보면 맨 마지막엔 딱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작은 여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죄를 갖다가 득죄를 하고 나니까 12,000명밖에 되지 않은 남녀가 토탈 12,000명밖에 되지 않은 아이성을 갖다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패퇴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국방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 하나에 있었던 이 문제의 여우, 죄악의 세력, 이것이 우리를 잠식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막. 그런데 느헤미야 때 왜 성벽이 무너지게 됐느냐? 왜 영적 보호막이 무너지게 됐느냐? 왜 아무나 집적되고 왜 아무나 와서 두들기게 됐느냐? 왜 동네북이 됐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탐심 곧 우상 숭배다. 우리들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벽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종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산사탕같이 무너지고 나면 걷잡지 못하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하드예요. 어떤 거냐? 심한 연민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보고 난 다음에 그 여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자겠어요. 아, 잠 못 이루는 밤. 저 여자. 요게 아하드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건 아하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갔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보, 왜 그러고 계세요? 아,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을 안 파. 당신이 이스라엘 왕 맞아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 맞아? 아휴, 여러분, 잠 못 이룰 만큼의 연민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행동계명이에요. 행위계명. 그러나 열 번째 계명은 마음계명이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탐심이 모든 죄악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모든 탐심을 내쫓으라.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 보고 난 다음에 밤잠을 못 이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 그래서 선악과 선이란 거죠. 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 저거를 어떻게 내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지쳐버리고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발람과 가룟 유다 다 물질을 사랑하는 이 탐심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했다. 예수님의 그의 삶을 그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잠언서 26장 18절 말씀해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없으면 오래 사는 거죠. 쥐를 가지고 두 그룹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쥐가 마음대로 먹도록 만들고 다른 한 가지는 85%만 줬어요. 근데 다 이거 포만 막 잔뜩 먹은 쥐는 단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조심하는 탐심을 절제하도록 만든 쥐들은 다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탐심이 들어오면 만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 돈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어.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요, 돈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요, 월급으로 절대로 만족이 안 돼.
예. 아니, 내가 돈 사랑하는데 왜 돈으로 만족이 안 돼요? 돈이 생기면 만족이 돼야지. 그런데 성경은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이 되질 않아. 돈 사랑하면 돈으로는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더더군다나 탐심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게 되면요, 회개가 잘 안 돼요. 마저도 못 깨달아.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가 탐심으로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내게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야, 돌아보지 않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예? 막 때려. 그런데도 자기의 길을 가는도다. 나 저거 어떻게든지 하고야 말 거야. 내가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하고야 말 거야. 내가 저거 꼭 뺄 거야 말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매맞으면서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비로 두질 않아요. 너 이놈아, 떼치. 야놈. 그렇게 때림에도 불구하고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돌이키지를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탐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악언의 탐심, 이것이 영적 보호막을 무너지게 만들어. 그 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뚝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한 마리의 여우.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원래가 후르시초프의 장화를 핥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권력의 틈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배신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느냐 하면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3년 내로 기독교인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나온 사람은 이 TV 앞에서 내가 직접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이 한 마리의 여우가 들어와서 소련을 다 무너뜨린 거죠. 히틀러라고 하는 한 마리의 작은 여우가 온 유럽을 싸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 물샘틈 없이 기도하고 발견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요만한 암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이 사람들을 잠식해 가거든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나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남의 떡이 커보여. 내가 얼마나 저 여자 사랑해서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내 아내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얹으면 앉기를 바라서 내가, 아, 내가 하나님, 내가 꼭 이사, 이 자리에 내가 여기 국장의 자리에 꼭 한번 그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내가 우승하고 금메달 따면 달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야. 그 빈 공간,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채워야지 되는데 인간들은 그 빈 공간들을 술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 좀 낯대는 사람은 공부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공부로만 이거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가 노력했던 것만큼 보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 못 받아. 그래서 왜 얘 학계가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번 주에 총장님하고 어느 총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 총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은 많고 그 제자들에게 시간 강사, 겸임교수 자리라도 하나 줘서 경력을 쌓도록 만들어야지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은퇴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니 온갖 거를 다 주는 거죠. 뭐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가고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 다 빼앗기고 하나 없겠다고 그래갖고 만족이 있느냐? 되지라는 거요. 나머지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됩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이 50년 동안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인생을 후회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도 제 딸이 공부를 하죠. 그럼 얘기합니다. 너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먼저야.
네가 아무리 밤늦게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했던 걸 먹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후회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왜?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너도 주님 아니면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12절 말씀해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수보하는 자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땅에 거할 곳이 되게 하겠다. 거기서 거할 곳, 살만한 곳이 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길을 닦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보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문제가 있어. 저기 균열이 있어. 저게 잘못됐어. 그러면 거기를 잘 세워서 사람 살만한 곳, 좋은 곳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려라. 멍에, 남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져주면 안 돼요. 부자라고 돈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한다고 돈 많은 게 아니야. 다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다 돈 걱정하고 그 사람들 다 몇 개 살을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짐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너나 잘하세요. 네가 뭔데 그 손가락질을 제해버려라. 허망한 말, 남을 해치는 말, 비수가 되는 말 그것을 제하라. 그리고 10장 상반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가난한 자들은 늘 있게 마련이요. 전 세계의 3대 부자의 이 돈이 얼마큼 많으냐. 극빈국에 47개국에 있는 GDP 예산보다도 많아.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47개 나라의 최하위에 있는 나라들의 GDP보다 더 많다니까. 312명이 갖고 있는 재산이요. 인류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보다 많아. 이 세상의 부는 편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산주의처럼 뺏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세상 기독교의 정신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게 들어온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 기독교의 사상 나눔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서로가 누리면서 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부자 3대구에 얼마 못 가요. 왜?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거든. 그 이 기독교의 정신이 교회를, 나라를, 가정을, 개인을 그렇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라. 우리가 반드시 물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천천 만만의 금은보다도 낫고 군사보다도 나아. 위로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위로의 사역.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끌어안아주면은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끌어안아주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돼. 왜? 위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위로의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그 밑에 뭐를 회복하기를 원했느냐.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안식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내면서요. 우리의 신앙, 예배, 무엇보다 안식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찰스 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무시할 때 가정과 사회는 부패한다고 봤어요. 딴 거 없어요. 주일 성수 안 하죠? 애들 그때 그 시간에 공부하느냐? 딴짓 해. 옛날에 뭐 와서 교회 막 불이 나게 전화하죠. 애들 붙잡아 놓지 마세요. 막 예, 교회에서 붙잡아 놓지 마세요.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공부하느냐? 딴짓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지요. 내가 인위적으로 붙잡아 놓고 공부한다고 되나요? 그게 생각이 안 잡혔는데 볼테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는 주의를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심겨주면 기독교는 저절로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든 러시아든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 주의를 없애려고 무단히 애를 썼지만 잘 안 된 거죠.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면 마음에 즐거움이 오게 돼요. 인간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가 걱정입니다. Worry. Worry about that. 너 그거 걱정하지 마. 이게 원래 걱정이라고 하는 게요. 사냥개가 물고 흔든다는 뜻이요. 그래서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 걱정에 물리면요. 이게 내 힘대로 안 되거든. 그런데 주의를 성실하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걱정이 왜 없어요? 앞으로 이거 애들 시집장 가다 보내고 나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고 나 이거 앞으로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전진되는지 몰라. 인간은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을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한 땅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저 소돔이 아무리 잘 살아 그래도 거기가 우상의 도시고 동성애의 도시고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사는 삶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룩한 도성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야곱의 업으로 이 땅의 축복도 다 내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일 자 지켰던 사람들이 많지만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를 보면요. 직원이 5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5만 명에게 네 가지의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출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도록 한다. 세 번째, 교회에 적어도 1년에 5달러 이상 헌금하도록 한다. 네 번째, 주일날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가려고 하면 사유서를 제출해라. 그런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게 누구냐 하면 아들 토마스가 The North America라고 하는 이 신문사를 자기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주일날 자꾸 신문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주일날 신문을 발행하니까 이 아들 회사를 갖다 문 닫게 하려고 주식을 매입하고 봉쇄 작전을 폈는데 실패했어요. 이분이요. 워너메이커가 당회에 자기 사표를 냈어. 왜? 전도서 3장 12절에 말씀을 보니까 장로는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는데 난 내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표를 집어던졌는데 당회가 그 사표를 반려했죠. 워너메이커는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하고 있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했다면 예,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면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식탁보다 더 좋은 식당을 발견했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했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가 제일 좋고 어떤 책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수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무너진 데를 건축하라, 수보하라. 무너지고 난 다음엔 회복이 쉽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길을 닦아 사람이 거하는 곳들을 만드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